식당으로 이렇게 뭐 상 같은 거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 가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싼 가격이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가격이 얼마란 말이에요? 도와줘요, 맛사고 PD. 얼마인데요? 9,000원. 단돈 9,000원. 와. 제철 방어가 올라간 회정식이 단돈 9,000원이 안 돼요? 회잖아요. 회집 평명만 15년. 초저가 회정식 선산을 탄생시킨 오늘의 주인장입니다. 와, 어떻게 해외인데 이렇게 저렴하게 파실 수 있어요? 우리 여기는 연안부장 가까워서 거리가 멀지 않아서 저렴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대형 어시장이 근처에 위치해 유통들을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 당일 사용할 신선한 물어들이 가기로 집결. 바로. 장어하고 장어. 우리는 제철 장어를 쓰고. 그럼 다른 계절에는 어떤 거 써요? 고다리하고 강어하고 들어가고. 여름에는 농어하고 강어하고 들어가고. 고기는 계절마다 그때그때 나오는 철을 걸 써.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영양분을 축적하여 살이 잔뜩 오른 방어. 마블링이 소고기 같아 생선계 하나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미리 손질하지 않고 주문즉시으로 손님상으로 즉행. 호불호 없이 쫀득한 광어와 부드러우면서 찰진 식감은 물론 극강의 고소함 뽐내는 방어의 조화. 1인분 기준 10점씩 제공되니 보고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9,000원 회정식. 물의 구성이 좋아요. 그리고 회를 감싸는 화려한 반찬들까지. 쭉쭉쭉 치즈 들어간다. 언제까지 콘치즈를 먹게 할 거야. 와. 치즈가 아낌없이 들어간 콘치즈. 자, 맛있다. 어느 반찬 하나 부족하지 않은 맛. 달달한 콘치즈에 짭조름한 고등어까지.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 가짓수만 10여 가지. 9,000원 회정식이 푸짐해도 너무 푸짐합니다.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건 당연치사. 아무리 한국인은 밥심이라지만 밥을 또 추가 주문하신 건가요?